최근에 자궁근종이나 용종, 자궁내막증, 자궁성근증 같은 자궁질환들이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생리통이나 골반통, 아랫배가 좀 묵직하다든지 빈뇨, 아니면 질출혈 같은 증상으로 생활 속에서 불편감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환마다 그리고 개인의 신체적인 상황마다 원인과 치료 방법이 다르겠지만 평소 골반강의 순환이 잘 되고 특히 혈류순환, 깨끗한 피가 원활하게 흘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질환이 발병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어떻게 조심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건강식품인데요. 석류즙, 칡즙, 달맞이꽃 종자유 같은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건강식품이나 의사에게 처방받지 않고 임의로 드시게 되는 인삼이나 홍삼 같은 경우에 그 자체로 약이 나쁜 건 아닌데 에스트로겐이 이제 우세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종양이나 이제 낭종이 있는 경우에는 크기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서 조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붉은 살코기나 가공육인데요.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살코기, 그리고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더 자주 섭취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궁내막증이라든지 그런 자궁질환을 더 많이 발생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음식들은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질환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패스트푸드나 배달 음식에 들어있는 화학적 첨가물도 우리 몸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줘서 호르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궁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과자나 초콜릿 같은 정제 가공된 단 음식인데요.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축적해서 에스트로겐을 과잉 생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제당 자체가 우리 몸에 각종 염증 물질을 많이 만들고 면역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근종이나 용종 같은 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는 찬 음식입니다. 하복부가 냉한 것이 혈류순환을 저해하고 하복부의 적치, 덩어리가 쌓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찬 음료를 뭐 달고 산다든지 찬 음식 위주로 먹는다든지 하는 식습관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궁질환에 있어서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